실감 떨어지는 이미지 사진, 내 삶과 같이 생활 패턴이 다른 궁극의 미니멀리스트, 돈이 들어야만 하는 인테리어 공사, 가구 소품 구입 방법이 아닙니다. 가구 재배치, 정리정돈만으로 가능한 우리 집 꾸미기 방법. 안녕하세요. 결정TV 썬더이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인 가족 30평대 아파트 공간 컨설팅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미니멀 인테리어 시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집은 곧 3인 가족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침실에 파우더룸 입구입니다. 이때는 몸이 천근만근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납, 정리정돈 해야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물건이 생겨도 더 이상 어지럽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룸에는 선반도 있고 서랍도 있고 가장 아래 문도 하나 있습니다. 많은 공간이 있는 셈입니다. 공간에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맞는 물건을 넣어라. 그게 썬더이 대표가 제안하는 정리 꿀팁이지요. 자, 그러면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도 역할을 줍니다. 선반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향수라든지 미니어처 장식품처럼 예쁜 것들을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선반 위에는 자주 사용하는 것을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스킨 로션 같은 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발라야 되기 때문에 수납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자, 서랍을 열어보면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도우들을 넣는 게 좋은데, 아, 여기에 맞는 이렇게 작은 바구니를 사야 돼, 칸막이를 사야 돼 라고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뭘 또 산다? 아니죠.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감히 버립니다. 그렇다고 도떼고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만 버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납하려면 그냥 화장품 샀을 때 주는, 보석 샀을 때 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케이스를 이용해도 되고요. 주방을 정리할 때 버리려고 했던 플라스틱 용기, 그런 거를 이용하면 충분히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파우더룸 제일 아래에 있는 문을 여는 곳에는 아무래도 몸을 숙여서 꺼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쓰지 않는 것, 뜯지 않은 새 제품을 수납하면 사용하기도 편하고 찾기도 편합니다. 자, 그러면 파우더룸을 지나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드레스룸은 이런 식으로 다 걸게 되어 있습니다. 거는 거는 좋습니다. 걷는 건 좋은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걸어놓으면 언제를 보아도 어수선해 보이기 십상입니다. 지금 현재 엄마 아빠 옷이 다 걸려 있거든요. 여름 거, 겨울 거 할 것 없이 다 걸려 있는데 아기 옷은 아기 방을 만들고 거기에 아기 베이비 옷장을 사고 거기에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수유를 하다가 토를 했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혀야 돼요. 그러면 그 방에서 다시 나가서 저기 아기 방으로 가서 아기 방에 있는 베이비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와야 됩니까? 아니죠. 아기가 어릴 때 최소한 돌전에는 엄마와 같이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럼 아빠의 옷을 다 밖으로 빼내고 이곳 침실에 있는 드레스룸에는 엄마의 옷과 우리 아이 옷을 수납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아이 옷이 없기 때문에 엄마 옷 위주로 걸어드렸습니다. 엄마 옷만 걸더라도 여름 거, 겨울 거, 하의, 상의 다 구분지어서 걸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꺼내 쓰기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옷장 드레스룸 정리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바지걸이. 이거 잘 사용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 몇 분은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방을 걸어놓는다든지 걸어놔도 쑥 빠진다든지 꺼낼 때마다 흘러내린다든지 이거를 그냥 무용지물,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고 쓰고 계십니다. 이럴 때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가감히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기 쉽습니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걸어놓은 장치를 빼고 이 서랍을 다 뺍니다. 그리고 이 레일을 드릴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거, 옷봉 이렇게 손쉽게 크기만큼 잘라서 양쪽에 똑같은 위치에 달아줍니다. 어때요?
옷이 최소한 30벌, 50벌? 여기는 지금 겨울 옷을 걸었기 때문에 10벌 정도 더 걸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 것으로 사용도 못하던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꿀팁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우리 집이 저런데 나 저런 거 생각을 못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제 아래에 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세 분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센치를 재지 않으셔도 저희가 직접 가서 제거를 하고 옷봉을 달아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드레스룸 정리 방법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레스룸 옷장 정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